철강은 중추적인 산업재이지만 정부 지원 정책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국가 산업 탄소 제로화를 위해서도 배출량이 많은 철강업의 친환경 변화가 필수적이지만 거의 기업 자구책에만 매달리는 실정입니다. 연구개발 단계에서 정부 보조금을 받는 사례는 포스코의 경우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130억 원 보조금을 수령한 삼성전자와 비교됩니다. 2022년 반도체의 연구 개발비는 7조 1,089억 원인 반면 철강은 5,900억 원에 그쳤습니다. 이달 초 권희항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기존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 전지 바이오에 국한된 전략산업에 철강도 넣자고 제안했습니다. 뉴스토마토 이재용입니다.